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 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1.2%, 그리고 코스닥이 3.4% 크게 상승하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올라주는 모습이었고, 환율이 1,174원 30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빠졌을 때, 여기에 대한 조정이 하루 이틀 이후에 시장은 다시 한번더 상승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면 상당히 강한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 따른 분위기상 지금 상당한 시장 자체가 이제 상승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오늘의 상승이 내일까지도 한번 이어진다면 이번에 이 하락도 한순간에 이제 이벤트로 마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번 더또 10월 달부터 상당 부분 또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한번 뽑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복귀를 해봐야겠죠. 정확한 예측 이후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대응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셨으면 오늘의 이 반등세에 상당한 또 수익을 볼수 있는 여건으로 또 다시 한번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게 아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조금 갈팡질팡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오늘 더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번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또 헷갈릴 수 있는 장이었는데요. 일단 지난주 이루어졌던 목요일과 금요일 자리가 저가가 맞았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첫 번째로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복귀를 하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주도주를 반드시 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를 그냥 매매하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시장이 하락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전일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제 빠져버립니다. 빠졌을 때,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시장이 이왜 하락했는지 원인 분석을 먼저 한번 해봐야겠죠.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빠진 것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으로 빠진 내용이죠. 이 부분은. 근데 그 이후에 한번더 빠진 것은 북한에 대한 도발입니다. 북한. 그럼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에 대한 도발로 인해서 빠졌을 때는 일시적인 하락이 많았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이 여러 번 진행이 돼 왔었냐를 또한번더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9월 중순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연되고 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민주당 측에서 다시 한번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과연 통과가 된다면 미국은 다시 한번 더 돈의 힘으로 인해서, 유동성의 힘으로 다시 한번 더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하락일 때 그런 원인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럼 지금 현재가 과하다 아니면 좀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그 결론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절을 하거나요. 그두 번째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손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추가 매수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관망이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여기서 빠질 때는 관망을 할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 더 과하게 빠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악재가 여전히 반영됐다. 또는 악재가 지금 현재 다 해결됐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관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지켜본다는 겁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손절은 손절하고 기회비용을 살려보자는 거고요.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는 확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니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낮춰보자는 뜻이잖아요. 시장이 빠졌을 때 요번에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아무리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얘기해도 이미 시장은 공포심리에 질려있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시장이 좀 더 추가적인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그렇게 해요. 아니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면 된다. 근데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 오늘도 느꼈지만 갭으로 붙여서 먼저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사고 싶어하는 가격대보다 먼저 더 위에서 시작을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면 사야지 해도 안 내려옵니다. 더 위에서 시작한 가격대가 그 위로 한 번 더 올라가 버려요. 그래 전일과 비교해서 가격대가 훨씬 더 떠버립니다. 코는 코스닥이 지수만 3.4%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가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오늘 시가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 반등 자체를 겪어서 먹어낼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냐, 떴을 때는 또다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 여기서 빠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 걱정을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뽑아내버리니까 아 너무 오른 것 같다 해서 더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매수는 언제 들어오게 되느냐, 이런 대기 매수는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시장이 올라버리면 그때 들어오게 됩니다. 아 진짜 오르는 것 같다 하고. 그러면 오히려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 자체는 내일 만약에 크게 상승한다면 시장 끝나고 그 추석 끝나고는 또다시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또다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아 꼭 나만 사면 또 조정이야, 항상 반복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본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는 대응을 해줘야 돼요. 기회비용을 살리려면 손절을 해야 되고 종목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등 나오면 사면 안 될까요? 반등 나오면 이미 떠버려서 시작합니다. 또다시 타이밍상 또 꼬여버려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는 것이 주식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다 그렇거든요. 무슨 일이든 그렇습니다. 이런 리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리듬 자체가 한번 틀어져 버리면 계속적으로 엇박자가 나게 돼요. 아니면 한번 쉬어가든지. 자, 항상 시장이 하락할 때 아 전략적이 있네, 보고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어차피 손절을 못할 것 같으면 뭐라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고가권역 905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가권역 800포인트까지 자 일주일 만에 빠져버렸어요. 단기간에 10% 이상 과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 시장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할 거예요. 매달마다 그랬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또 다시 이런 하락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상위 5%, 상위 10%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수익을 낼 것 같으면 다들 수익 났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만큼 종목에 대한 선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일단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갈 것인가, 시장이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읽으셔야지만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뭐라고요? 손절을 하든 아니 추가 매수를 하든 원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액션을 취하자. 아시겠죠? 그냥 지켜만 보지 말자. 지켜보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차후로 미뤄버리는 겁니다. 결정하기 무섭기 때문에 용기를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주도주를 반드시 매매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이 주도주를 반드시 매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드러나 버리죠. 자, 일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G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 다 반등이 나타납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반등을 하게 돼요. 자, 최근에 많이 올랐던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도 오늘 반등을 나타냅니다. 반등을 나타냅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가장 먼저 반등을 좀 더 올려버려요. 마찬가지로 수소차 관련주들도 반등을 함께 보냅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반등을 붙이고요. 반도체 마찬가지로 반등을 붙이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특히 공정장비 관련주들은 오늘 더욱더 큰 반등을 붙여버려요. 왜 이렇게 반등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왜 이렇게 반등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주도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쉽게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공백이 이루어지면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산업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주도주라는 것도 하루아침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더욱더 크게 유입되는 것이 바로 또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도주 섹터군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는데, 자, 시스템 반도체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 봐야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 후공정 관련주 다 봐야 되죠. 그리고 국산화 관련된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 다 봐야,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거고요. 수소차, 전기차, 5G, 자동차, 자, 답니다. 이것만 알아도 돼요, 지금 시장에서. 최근 오른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오르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우리가 봐야 되고, 이 종목군들을 위주로 내가 하나라도 들고 있어야지만 시장이 오늘서 반등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 종목도 함께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빨리 지난주에 잘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만 나오더라도 수익권은 넘어가고 밑에서 잡았던 물량을 한번 이익신호 끊어놓고 비중을 다시 줄이고 현금화를 일부 시켜놓고 다시 한번 내일 시장을 좀 더 여유있게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아니더 오늘 본전까지는 되나 내일 잠깐만 오르더라도 일부라도 이익신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말을 남겨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져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 오늘 내일 월 화요일을 잘 마감하기 위해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 월 화를 잘해야지만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연속성이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기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항상 기적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부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에 대한 기반 지식이 있어줘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못 먹으면 그만입니다. 최근에 아주아이비 투자,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콤텍시대 다 우리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다 한 번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못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시장의 주도주 흐름을 잘 판단을 하고 봐야 돼요. 시장의 흐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10월달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가장 먼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은 먼저 실적이라는 부분이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10월달로 접어들기 때문에 10월 중순만 지나더라도 다시 한 번 실적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 지금 현재 기간이 포트가 비어있는데 이 포트를 뭐로 채울 것이냐, 결국에는 실적 관련주로 채워낼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조용한 뉴딜 펀드 쪽, 자,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또는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거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주도주는 몰리도록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대신에 주도주가 아닌 종목군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주도주 위주로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전반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야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기도 뭐 거시기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도 우리가 또다시 한번 복기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음성으로만 또 이 서비스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들어볼 수 있겠고요. 물론 무료입니다.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칩셋 미디어,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기업들이 오늘도 좋은 모습 나타났는데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텔레칩스라든지 이런 점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는, 오늘 상한가 갖고 여기에 대한 자회사가 누구라고요? 칩셋 미디어였죠. 칩셋 미디어가 지금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방송에서 이럴 때 이제 추천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 여기부터 이제 가다 보니까 9,500원 요 자리인데요. 설거지를 추천하는, 설거지 자리에 추천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어떤 분들이 또 나쁜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주식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분들 영원히 그렇게 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 시장의 이 패턴이 최근에는 이렇게 긴 음봉을 때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을 하는 이런 기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패턴이 많이 등장합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최근에 종목군들의 트렌드거든요. 마찬가지 칩셋 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디오 칩 관련된 부분, 그리고 모 회사가 바로 텔레칩스라는 부분 자체가 현재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자, 힘들게 다시 한번 바뀌어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봐요. 자,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더 돌려내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이 횡보를 길게 보이고 이번 다시 한번 올랐는데요. 전일 크게 한번 크게 올랐던 것이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대한 수익 자체가 꽤 나올 수 있는 기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자리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위메이드도 현재 바닥권력을 꾸준하게 이제 다져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과하게 좀 빠진 자리라고 판단하고, 소송도 일단락 됐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 게임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점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우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나 또는 아주아이비 투자, 위메이드 오늘 한 번씩 다 했던 기업들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군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추세적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물론 뭐 5%, 10%, 1차나 2차 목표까지 올라오지만 그 이후에는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았던 것이 8월 달, 7월 달, 6월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7월 달이 되면 이제 6월 달에 해볼 걸, 그 7월, 8월 달이 되면 7월 달에 해볼 걸, 또다시 9월 달에 8월 달부터 할 걸, 이래요. 하지만 매달만 똑같거든요. 지금 또 9월 달에 나가는 것들이 또 10월 달 돼서 또다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만큼 또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시장을 선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월 달, 8월 말에 했던 종목군들이 9월 달에서 큰 수익을 보이고 현재 신고가를 갔던 것처럼,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이 초록뱀을 지금 자리에서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JLK를 지금 자리에서 못 사거든요. 우리가 항상 빠져있을 때, 매집이 되었을 때 사줘야지만 크게 올라가는 종목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 만큼 종목에 대한 선정과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휴가 지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10일 연장이 되죠. 이걸 지금 현재 7일 연장해서 또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하시면 또 3일 연장, 총 12일에 대한 연장이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기간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총 10일에 대한 연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한국경제TV원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주에 걱정 많으셨을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주식시장에 닿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시장에 대한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